저는 오늘 "오직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까지 안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1절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우리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만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죽지 않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길어봤자 7, 80년, 100년입니다. 짧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로 앞서 가시는 은혜입니다. 앞서 가시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일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입성할 때도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아짱 서서 입성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 자체죠.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는 것은 곧 은혜가 앞서가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은혜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 자신이신데 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앞서가셔서 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머니 테로부터 사도 바울을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도 두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다는 거죠. 두 번째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니 뱃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은 이두 선지자의 나움을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부른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 태 내가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사도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가시는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두 번째로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용서하시는 은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첫째 회방자요, 두 번째 핍박자요, 세 번째 포행자라, 폭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옛날에 유대교에서 행한 일을 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앞장섰다는 거야. 14절 말씀 보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조상들의 유전, 전에 내려온 것에 열심히 있던 자가 나였다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돌이어 하나님의 극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 아래쪽에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도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인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긍휼의 은혜, 은내, 용서하시는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1 0편 85편 11절 말씀 보니까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가마도다.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가마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난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과 땅이 십자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보니까 극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히브리어로 에메트죠. 진리는 뚝 빠르고 똑바른 거예요. 진리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입장에서 볼때 타락한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구부러지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죠. 진리와 의는 아버지 속성이에요 아버지가 막 무섭게 때리고 야단치잖아요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진리와 의는 그러나 긍휼과 화평은 어머니의 속성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슴에 품에 안아주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어? 나가려는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불효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영광 앞에 쓸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값 없는 용서와 그 국율의 은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바울과 같은 악랄한 죄인도 변화시키고, 십자가에서 10편, 85편 10절에 신령한 입맞춤을 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랄한 죄인인 사도 바울을 용서하신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비록 악랄한 죄인이라할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입맞추고 껴안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서 십자가에서 만나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화해하고 화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세 번째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는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구원하실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큰 빛을 둘러 비추는 은혜입니다. 큰 빛을 둘러 비추는 은혜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이제 이걸 들고 다메섹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갑자기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러 비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곳만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런데 삥 둘러 비추면은요, 그림자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사도바울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큰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맨 눈으로 태양을 쳐다보세요. 눈이 상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바울에게 비추었으니 사도바울이 순간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빛이 비추이면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사도바울은 순간 소경이 되었지만 사도바울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두운 먹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의심의 먹구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둘러 비춤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어떤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은혜. 큰 빛이 사도바울을 둘러 비춘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죠.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도 은혜가 먼저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고 싶은 가족, 친척,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분의 속에 있는 의심의 먹구름을 다 몰아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회개하고 주의 몸된 교회, 평강제의 께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엄청나게 널리 널리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예수님 증거하는데 생명받자 충성하는 제일 앞장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은혜를 믿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갈망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죠. 1년에 한번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이 막 움직여요. 그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드는 병자가 병이 나아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먼저 뛰어들려고.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필 그 사람 곁을 딱 지나가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한 아이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응? 찾아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되고 안 되던 일이 해결이 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모든 난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응? 정말 사모하느냐? 은혜를 사모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은혜만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을 강구, 간구,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 충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